말이죠, 말이죠. 바로, 바로. 한 번쯤은 돌보고 싶은 어린애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기 가운데 와쿠, 와쿠 어린이 보입니다. 1등이 보인다, 보여? 16강밖에 안 해? 별로 귀엽지 않은데요? 16강인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이 대 여리컵이에, 커비.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어린애 월드컵이라면서 커비는 왜 나오냐? 티미야, 그렇다 쳐봐. 티미는 좀 어린애처럼 생겼잖아. 근데 커비도 어린애인가요? 만약에 얘네들을 나의 동생 혹은 뭐 애완동물로서, 반려동물로서 데려온다 하면은 내 티미 생각해보자. 야, 얼굴부터 꼴 봤습니다. 탈락. 자, 커비 생각해볼게요. 커비 일단 귀여워요. 왠지 스트레스 볼 마냥 만지작 만지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커비는 단점이 있어. 내가 먹길 위험이 있다. 바로 개같이 빨려 들어가서 커비 에너지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고, 일단 식비가 좀 감당이 불가능하지 않나. 근데 뭔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은 내가 돈만 있으면 커비. 귀엽잖아요. 아하, 뭐야. 파워 포토 대 리본.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나는 가히리. 파워 포토걸은 내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애들이 귀엽게 생겼다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리본 얘는 일단은 귀여워. 얘가 좀 약간 가히리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좀 로망이라는 게 있달까? 왼쪽은 일진 누나들이라고? 얘네 좀 무서운 애들인가요? 네. 실제로 이렇게 왕눈이들이 내 눈앞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 게다가 여기는 3명을 돌봐야 되잖아. 난 여동생이 3명인 것보다 남동생 1명인 게 나을 것 같은. 나는 리본상. 아주 똑똑하고. 아. 자, 보겠습니다. 원신의 클레이 VS 짱구를 못 말려의 짱구. 폭탄마와 짱구네요. 아니 근데 클레는 내가 키울 수가 없잖아. 야, 한국에서 키우면 큰일 나. 둘 다 폭발한다고? 짱구는 왜? 아, 맞네. 아, 와르르 멘션 간 게. 아, 그거였구나. 짱구가 집 터뜨려가지고. 아, 근데 나는 그래도 터질 거면 집이 터지는 거 낫지. 지역 전체가 터지는 건 원치 않거든요. 짱구 하겠습니다. 렌게. 눈눈. 못 볼 걸 본 것 같은. 저 렌게 이 친구 누군지 모르겠는데 되게 호감상이네요. 친구 고르겠습니다. 저걸 누가 키워라니. 너무해. 와, 이거는 뭐야? 벨도령, 벨젠 바브, 조조의 기묘한 시즈카 조스타? 근데 투명 인간인가 본데? 투명 베이비? 저는 투명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유튜브 각을 생성한다면은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요? 투명하기는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것도 투명하게 만들. 다른 것도? 잠깐만, 내 자신이 투명해진다나? 싫어. 언니 좋아. 내 자신이 투명해진다고요? 아, 제가 투명 인간이 되는 건가요? 아, 근데 투명 인간 되면 안 좋아. 사고 나기 좋잖아. 신호등에 건넜는데 차에 치였어.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 그럼 이제 저 세상 가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엔 투명 인간들이 좀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서 없어진 거죠, 이제. 저는 그러면은 벨도령 씨요. 올리브 오일. 얘 이름이 올리브 오일이야? 프린세스 메이커 2. 그리고 다다마의 루다. 아, 내가 다다다는 모르지만 프린세스 메이커는 알거든. 근데 프린세스 메이커는 내가 어떻게 키우냐가 진짜 중요하지 않아? 공주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페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뭐 다다다 이 친구는 어떤 캐릭터인지 잘 몰라가지고. 네, 나는 많은 확률이 열려있는 우리 올리브 오일 고르겠습니다. 혈소판. 일하는 세포의 혈소판과 닥터 슬럼프의 아리. 저기 죄송한데 한 번쯤은 돌보고 싶은 어린애라는데 저 한 명은 이미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제 몸속에서 여러 마리 키우고 있는데 저 되게 많이 키우고 있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 얼지맘이에요. 얘는 근데 별로 귀엽지 않아. 우리의 혈소판 피같은 아이입니다. 아, 이 친구 없어지면 큰일 나요. 혈소판 고르겠습니다. 일단 귀엽지 않습니까? 난 혈소판 없으면 나 죽을 자신 있어, 진짜. 큰일 나. 우리 혈소판이요. 아니야. 아니야, 보자.
그리고 둘리. 자, 일단 아기 공룡 둘리의 고이도롱, 그리고 스파이 패밀리의 아냐 포자. 귀여워 아냐. 아냐 귀여워. 아 근데 생각을 해보자. 고이동 이 친구는 평범한 아기잖아. 근데 아냐 포조는 생각해보니까 얘가 여동생이든 아이든 간에 문제인 게 얘는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아이예요. 만약에 내가 생각으로 얘를 돌보다가 아 진짜 너무 귀찮다 확 그냥 거짓말해버리고 나는 놀아야지 라고 했으면은 얘가 아무리 착해도 상처받을 거 아니야. 생각을 안 읽으면은 정말 무조건 아냐 포조를 골랐을 텐데 아, 내 속내를 읽은다니 좀 약간 뭔가 좀 꺼림칙하달까요? 평소에 속내가 새까맣군요. 아니 새까맣다기보다 솔직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냐 치우고 고르는 게 현동. 아 단순하게 외형만으로 고르자면은 아냐입니다. 자 올리브오일과 커비. 나는 근데 솔직히 커비 한번 키워보고 싶어. 어린애는 아니더라도 왠지 애완동물로서 한 번쯤은. 식비는 커비 유튜브 뭐 차려야지 어떡하냐 그러면. 아니면은 얘 쓰레기는 안 먹겠죠? 뭔가 친환경적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남은 음식 안 먹나요? 남은 음식? 학대라고요? 야! 자동차도 먹고 전구도 먹는데? 야 음식물 쓰레기라고 못 먹냐? 음식 먹이면 꽉 차서 님플스도 먹음. 아 올리브요? 우리 속에 있는 아이와 우리 속을 잃는 아이.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아이를 안 데려와 버리면 내가 죽잖아. 애를 키우기 전에 내가 있어야 키우는 건데. 물론 외형만으로 고르자면은 아냐가 1등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둘 중 하나만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혈수판이겠죠. 왜냐면은 얘네 컨셉 자체가 세포니까. 그치? 얘가 세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 라고 쳤을 때는 아냐 포자다. 아이 아냐 골라. 아이 옛날 딸내미 아니여. 요즘 딸내미는 머리가 핑크색의 이상한 머리 장식쯤은 내놔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 1위 아냐 포자입니다. 랭킹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우승 비율이 미쳤는데? 와 그 정도라고? 아냐 인기가? 꼴찌가 누굴까? 아 그 녀석이 있었구나. 야 진짜 고이동이랑 그 녀석 아무도 안 고른 거 너무 불쌍할지도. 근데 나도 별로 키우고 싶진 않은걸? 뭐 아무튼 한 번쯤 돌보고 싶은 어린애 월드컵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아냐가 1등이네요. 이거는 뭐 못 쫓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요.